안녕하세요. 꽃담다이 스토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며칠 동안 푹하죠? 저도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도 좀 주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영상 시작하기 전에 8,000 구독자 이벤트 할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세요. 구독 한번 꾹 눌러, 좋아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할인 많이 해가지고 천천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정수분 가겠습니다. 베란다나 뭐 킥장에 쓰시는 분들이 쓰시기 좋은, 자그마한 분이죠. 살짝 이렇게 묵대기나 심어도 괜찮을 정도로 예쁜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5cm 되고요. 사실은 화분의 넓이는 한 7cm 정도 되는데, 전적으로 올라가면 살짝 이렇게 됐어요. 오그라들었어요. 높이는 한 7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애들, 목대익기 잘하는 애들 심어도 괜찮고요. 꼬맹이들 심어주면 예쁩니다. 아주. 11,000원씩 6종이면은 66,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오늘도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쓰시기 예쁘고요. 굉장히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요. 예뻐서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도 정수분 갈게요. 정수분 스트라이프 이렇게 무늬가 있는 분이고요. 요것도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는 한 개에 8,000원씩이에요. 입구 5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화분에 사이즈는 조금 더 큰데, 이렇게 전적으로 올라가면서 전적을 살짝 이렇게 몰아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7종을 묶었어요. 7종을 묶으면은, 56,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10% 이상 할인했죠? 네, 이번에도 정수분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있는, 이렇게, 요런 다리가 있는, 요런 분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2종을 묶겠습니다. 한 개당 24,000원씩이에요. 두개 해가지고 38,000원에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할인 대신에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조인커블로스 때 이렇게 사이즈 보시고, 키 보시고요. 안에 놓았을 때,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 포트 여유 있게 심을 수 있어요. 입구 사이즈 7.5고요. 높이는 8.5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3종으로 묶어 가겠습니다. 3종 가겠습니다. 얘네들도 입구가 7.5, 8cm 거의 다 나오네요. 7.5 이상 나옵니다. 높이는 9cm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굽다리가 있는 이런 분입니다. 얘네들도 3종, 24,000원씩이에요. 3종 묶어서 75,000원이지만은 요거 65,000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가지고 65,000원에 갈게요. 빨간 포트 신기 넉넉하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봐주세요. 키랑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 봐주세요. 네, 가성비 좋은 백강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여기 크랙이 다 있는, 이렇게 크랙이 있어요. 이렇게 물구멍도 이렇게 밑에는 유약칠이 안돼 있고요. 얘네들 한 개당 8,000원씩입니다.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7cm 보시면 되고요. 7cm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을 안에 놓았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고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빨간 포트 조금이 더 심어주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7종을 묶었습니다. 7종을 묶어서 56,000원이지만은 5만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가지고 5만 원씩 가겠습니다. 그럼 한 개당 8,000원도 계산을 안한 거예요. 네, 쓰시기 좋은 백강분, 이번엔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이런 사이즈예요. 사이즈 좋습니다. 아주요. 이렇게 화분에 입구가 다 이렇게 후리리 돼 있어가지고, 큰 애들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입니다. 창을 심어도 괜찮고, 군생을 심기 좋은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도 이걸 몇개 쓰고 있는데, 화분, 굉장히 달기도 잘 자라고, 뭐를 심어도 예쁩니다. 아주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키는 한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밑에는 또 이렇게 유약칠이 안 칠해져 있기 때문에 물마름도 좋습니다. 한 개당 14,000원씩이에요. 거리들 쓰시는 분이 쓰시기는 아주 좋은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노지에 쓰셔도 괜찮고요. 14,000원씩 6종이 84,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8만 원에 가겠습니다. 전부 6종입니다. 6종이 8만 원 갈게요. 네, 이번에는 수선화 공방 가겠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큰 애들이에요, 얘네들. 여기 작은 사이즈도 나오는데, 이건 큰 사이즈입니다. 입구 사이즈 14 보시면 되고요. 14입니다. 14하고 높이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9만 원씩이에요. 이것도 할인을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요. 요거 85,000원씩 가겠습니다. 9만 원이지만은 개당 85,000원씩 가겠습니다. 요건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노랑 써주시고, 그린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개 나란히 놓으시면 더 이쁠 것 같죠? 굉장히 예쁩니다. 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모습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을 한 송이씩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신 그런 분입니다.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사이즈도 큼직해서 군생들이나 창 심어놓으면 아주 근사한 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각분으로 가겠습니다. 사과 롱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잔잔한 이렇게 꽃을 만들어 주셨고 장미가 노란 장미가 박혀 있습니다. 옆에까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뒤도 한번 볼까요? 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55,000원 가겠습니다. 55,000원짜리입니다. 입구 한번 지어드릴게요. 입구 외경은 10cm 보시면 되고요. 외경은 10cm 보시면 되고 높이는 13.5 정도 보시면 됩니다. 55,000원짜리지만 이것도 할인해서 50,000원에 가겠습니다. 그냥 50,000원에 갈게요. 반짝반짝 보석이 빛나는 게 너무 예쁘네요. 네, 이번에는 백강분으로 가겠습니다. 백강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창분으로 나왔는데 사이즈도 좋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2.5에다가 높이는 9.5 보시면 됩니다. 종이컵을 안에 놓았을 때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분이에요. 중품 정도의 심기 딱 좋겠죠? 한 개당 3만원씩입니다. 2종에서 요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2종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깔끔해서 다리도와 밀구멍도 이렇게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화분이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전적을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달팽이 공방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롱분이고요. 아주 예쁘죠? 요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없어요. 제가 이걸 많이 가져왔었는데 다 나가고 이제 없습니다. 이게요. 입구가 9cm 보시면 되고요. 9cm에다가 높이는 한 1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당 28,000원씩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죠? 다리도 이렇게 보시고요. 입구도 이렇게 전도 좋습니다. 아주요. 요거는 56,000원이지만 할인해가지고 50,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라서 제가 50,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50,000원 가겠습니다. 키 있는 애들 심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런 분입니다. 자연스러운 맛이 있죠. 요거 한 개당 42,000원씩 나왔어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0cm고요. 10cm에다가 높이는 한 13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에다가 13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컵을 넣었을 때 사이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 42,000원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42,000원이지만은 요거 38,000원에 갈게요. 38,000원에 가겠습니다. 또 이런 애들이요. 요거 직사각분입니다. 요 사이즈가 좀 크죠, 얘는요. 이렇게 두 개 나란히도 예쁜 것 같아요. 14가 13.5 보시면 되고요. 여기 폭은 또 10c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는 또 한 1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입니다. 요거 6만원짜리지만은 55,000원에 가겠습니다. 낮게 판매할게요. 두 개 나란히 놓고 쓰셔도 괜찮고, 요런 애들은 깊이도 있기 때문에 모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예쁩니다. 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고요. 요런 애들입니다. 따로따로 판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이즈가 큼직한 애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여기 제가 두 개를 나란히 놔봤어요.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놨습니다. 이것도 딱 두 개뿐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두 개를 놔봤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0이고요. 10이 나오고요. 키도 한 1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큼직합니다. 종이컵을 안에 놓았을 때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예요. 이런 애들이 한 개당 42,000원씩입니다. 낮게 판매도 가능해요. 42,000원이지만은 38,000원씩 가겠습니다. 38,000원씩 가겠습니다. 따로따로 하셔도 괜찮고요. 두 개 하시면 76,000원이겠죠. 이 종에 84,000원이지만 할인해가지고 76,000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38,000원씩 계산했어요. 네, 이번에 사각분입니다. 입구가 이렇게 살짝 오그라진 사각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종이컵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사이즈입니다. 한 개당 6만원이에요. 6만원이지만 요거 55,000원에 가겠습니다. 6만원이지만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얌전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분이에요.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쓰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요.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10cm 되는 애들입니다. 얘네들 10cm 나오고요. 키 한번 재보겠습니다. 키도 한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25,000원씩 이렇게 2종을 묶어서 50,000원에 가겠습니다. 50,000원에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예뻐서 자그마한 창도 심어도 괜찮고 군생 심기에 좋은 그런 분입니다. 네, 이번에 예쁜 타미공방분으로 가겠습니다. 여인의 모자 쓴 모습이 하고 꽃이 이렇게 꽃밭이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한 개당 45,000원씩입니다. 얘네들 45,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제가 4만원씩 가겠습니다. 낮게 판매도 가능하지만 한 분이 두 개를 하셨으면 해요. 이렇게 입구 사이즈 10cm고요. 10이고 높이도 한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1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이고요. 또 2번 가겠습니다. 2번도 한 개당 요거 45,000원이지만은 2종을 묶어서 8만원에 그냥 갈게요.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종에서 8만원씩 가겠습니다.
네, 원화분 가겠습니다. 원화분 요거 한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5종에서 5만 원짜리입니다. 그 사이즈 8cm 보시면 됩니다. 8cm, 전부 8cm 나오고요. 키 한번 재볼까요? 키도 8cm 나오는 것 같아요. 물바람도 좋고 예뻐서 요거는 다들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5종에서 요거 5만 원 가겠습니다. 이만 원짜리가 잘안 나와요. 뭐 나와도 금방 또 품귀 현상이 있어가지고 금방 없어집니다. 네, 여기서 5만 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가성비 좋은 더 나은 공방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아, 창분이나 군생식이 좋은 다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아, 전쪽을 살짝 오그라뜨려가지고 화분의 사이즈는 상당히 예쁩니다. 여기요. 아주 빵빵하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전쪽을 살짝 오그라뜨렸습니다. 전쪽은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5하고 높이는 한 10, 높이도 한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3만 원씩이에요. 2종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6만 원이지만은 할인 좀 해가지고 5만 5천 원에 갈게요.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 얘네들은요.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물구멍 이렇게 보시고요. 나란히 놓고 쓰시면 예쁘겠죠? 창 심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군생을 심어도 괜찮고 예쁜 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꽃담 화분 가겠습니다. 이 화분 다들 좋아하시죠? 아, 군생식기 좋고 그래서 다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굉장히 가볍습니다. 물마름도 좋고요. 자연스러운 맛도 있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가 11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 11.5, 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0.5 정도 오차 있습니다. 이게 솜물레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화분이 물마름도 좋고요. 흙도 좋은 거 쓰셔가지고 굉장히 물마름 좋습니다. 한 개당 2만 원씩입니다. 4종인 8만 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7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나란히 놓고 쓰시기 좋은 그런 분이에요. 가벼워서 아주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뚱땅지 공방 갈게요. 요런 직사각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화분 생긴 게 모양이 예쁘죠? 이렇게 한 개당 3만 5천 원짜리예요. 화분 모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구멍도 두 개나 있습니다.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모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뒤가 다 예쁘게 나왔어요. 요런 요거 아이보리 색깔하고 이렇게 두 개를 묶었습니다. 제가 두 개는 나야 예쁠 것 같아서 아, 두개 묶어서 7만 원이지만은 이거 할인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길이 한번 볼게요. 길이는 12.5 보시면 되고요. 아, 폭은 또한 7cm 보시면 되고 키는 또한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개 하면 7만 원이지만은 6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색실이 아주 좋을 거예요. 합식하기도 좋고요. 아, 모르 심어도 아주 예쁩니다. 이 화분은요. 그다음에 또 이런 애들도 가겠습니다. 요거는 정사각뿐이죠. 한 개당 2만 원씩입니다.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되고요. 9cm 웬만해서 다 심어요. 높이도 8cm고요. 이렇게 물마름 좋게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널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옆에도 이렇게 되고 뒷모습 한번 봐주세요. 뒤도 이렇게 예뻐요. 이게 3종이면 6만 원이지만은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요. 나란히 심어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읍내꽃집분으로 가겠습니다. 읍내꽃집분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한번 봐주세요. 사각분입니다. 여기 밑에 넓이는 좁아요. 자리를 많이 안 차지합니다. 11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13 이상이 나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는 외경은 14 정도 나오고요. 14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4, 15, 1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한 개당 12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얘는요. 할인 많이 해서 요거 20% 할인하겠습니다. 20% 할인해서 12만 원짜리지만은 96,000원에 가겠습니다. 고급스럽고 갖다 놓으시면은 굉장히 예쁠 거예요, 아마. 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쁠 겁니다. 색감이 아주 은은하게 겨자색이라 그럴까요? 샌드랑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또 이런 꽃입니다. 초록 바탕에 아, 이런 꽃입니다. 이것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얘도 12만 원짜리입니다. 입구 사이즈 14 보시면 되고요. 14에다가 키는 14 보시면 됩니다. 정사각뿐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도 아주 견고하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요거 12만 원이지만 20% 할인해서 96,000원에 가겠습니다. 아, 굉장히 꽃이 예쁘네요. 꽃이 새송이 있는데 아주 가득 찼습니다. 아주 예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요. 네, 이번에도 물레분입니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아, 얘네들 9만 원짜리예요. 9만 원짜리지만 오늘 이것도 할인 많이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것도 20% 할인하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4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2.5 정도, 13이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정도 사이즈면 뭐 웬만해도 다 신겠죠. 종이컵을 많이 놓았을 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거 20% 할인해서 9만 원이지만은 72,000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가 큼직해서 아주 좋습니다. 예쁘게 나왔죠? 꽃이 이렇게 두 송이 있는데 옆에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이번에는 또 이런 색감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색감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4.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4.5에다가 키는 한 1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20% 할인을 하겠습니다. 읍내꽃집 분은 뭐 두고두고 오래 쓰셔도 실증이 안 나는 그런 분입니다. 20% 할인해 가지고 이것도 72,000원 가겠습니다. 72,000원 갈게요. 네, 이번에는 또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거 70,000원짜리예요. 네, 꽃이랑 한번 봐주세요. 꽃그림이랑 봐주세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아기자기한 맛이 있죠. 꽃이 잔잔한 꽃이 상당히 예쁘네요. 입꽃 사이즈가 내경을 재겠습니다. 내경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높이는 11.5. 70,000원이지만 이것도 20% 할인해서 56,000원에 가겠습니다. 큼직한 군생들 신기 좋은 그런 분이고 창심호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가격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온 분이에요. 입구 사이즈가 11 정도 나오는 애들입니다. 11 정도 나오고 이거 11.5 정도 나오죠. 얘는 또 키도 큽니다. 10cm 나오고요. 요거는 또 키가 한 9.5 정도 나오고요. 요거 한 개당 30,000원짜리지만은 제가 2종을 묶겠습니다. 2종 묶어서 요거는 55,000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30,000원이지만은 60,000원이겠죠. 55,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큼직한 사각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다리 한번 봐주세요. 다리 너무 예쁘죠? 요 턱도 예쁘게 나왔고 전쪽으로 올라가면서 살짝 화분을 늘려줬어요. 여기는 약간 좁습니다. 여기는 좁은데 여기는 요 정도 사이즈인데 여기는 사이즈가 크죠? 10이 나오죠? 외경 한번 재보겠습니다. 외경은 13 나옵니다. 화분 외경은요. 13 나오고 높이는 10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당 20,000원짜리입니다. 색감들이 다 예뻐요. 이거 보라도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이건 하늘 색깔하고 그린하고 섞였고요. 여기 3종 하면은 60,000원이지만은 55,000원에 가겠습니다. 큼직한 애들 심어주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네, 다나분도 가겠습니다. 사각분입니다. 이렇게요. 그림 한번 봐주세요. 한 개당 12,000원짜리고요. 얘네들 5종을 묶겠습니다. 5종 묶어서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은 분이라서 제가 소개를 많이 해요. 입구 11.5 정도 보시면 돼요.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10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5 내지 10c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종 묶으면 60,000원이지만은 할인 조금 해가지고 55,000원에 가겠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일체형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아주 물마름 좋고요. 쓰시기 좋습니다. 화분도 예쁘죠? 너무 무겁지도 않고 화분 두께도 딱 좋습니다. 아주. 이번에도 다나분을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세 가지 형태로 묶어봤어요. 이런 애들, 입구 한번 재볼까요? 이런 애들, 입구 10cm 되는 애들입니다. 10cm 되는 애들을 하고요. 키도 한 8.5 정도. 이런 애들 4종 하고요. 요 8,000원씩 계산했습니다. 4종 하고, 조금 큼직한 분이요. 군생 심을 수 있는 큼직한 분. 그런 애들 18,000원짜리입니다. 요거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2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하고 또 사각분이요. 사각분은 입구가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 한 10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묶어봤습니다. 묶으니까 전부 68,000원이에요. 68,000원이지만 8종이죠. 8종을 65,000원에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즈를 섞어서 쓰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롱분으로 묶었습니다. 단합은 롱분입니다. 이렇게 롱분으로 입구 한번 재볼게요. 한 개당 14,000원씩이고요. 입구 7cm 보시면 되고요. 7에다가 키는 13.5 정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70,000원이지만 이것도 할인해서 65,000원에 가겠습니다.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순서를 뭐 어떻게 바꿔놔도 예쁜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놓고 쓰셔도 예쁘고 이렇게 놓고 쓰셔도 예쁘고 어느 쪽으로 바꿔놔도 예쁜 그런 분입니다. 나란히 붙여서 쓰시기 좋죠. 65,000원 가겠습니다. 네, 가성비 정말 좋은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사이즈가 큼직한 화분, 대품을 원하시는 분들 요거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8 보시면 돼요. 18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6.5 정도. 종이컵을 안 해놓을, 이렇게 봤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사이즈를요. 아주 큼직한 분입니다. 장미하고, 이거 나리꽃하고 이렇게 두 개를 묶었어요. 한 개 다 26,000원씩이고요. 두 개에서 52,000원이지만은 5만원에 가겠습니다. 2종에서 5만원에 갈게요. 아주 치수가 좋아서 이런 애들은 진짜 쓰시기 좋을 겁니다. 군생 신기 좋은
아주 깜찍한 분입니다. 여기다 관여 부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예쁘기도 하고요. 네, 오늘도 가성비 좋은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명품 화분까지 할인을 다 해드렸습니다. 네, 가시는 길에 제가 8,000 구독자 잔치할 수 있게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꾸역 눌러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